미국의 메이저 언론사 월스트리트 저널은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 중 한 개가 사우디아라비아군의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초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로는 미국의 홍해에 정박한 순양함이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 상황은 예멘의 후티반군이 5개의 미사일을 쏘아올렸고 4발은 미군 순양함이, 한 발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격추시켰던 것으로 새롭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돕는 듯한 상황이 이상하게 연출되는 뜻밖의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국토전략TV?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촉발되자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 문제를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사이에 진행되려 했던 아브라함 협정, 즉 사우디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가 진행될 것을 전 세계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우디와 이스라엘이 수교를 맺게 되면 이슬람의 수장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외에도 다른 수니파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수니파와 대척점에선 시아파 국가인 이란의 고립이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또 서방의 일대일로와 반대에선 프로젝트인 IMC 인도 중동 유럽 경제회랑의 축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사태가 터지면서 또 그 즉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마스의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결국 사우디 이스라엘의 수교가 무산될 우려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뜻밖의 이스라엘을 돕는 사우디 상황.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태는 결국 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로 확장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배경으로는 바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란의 시아파 종파가 아닌 사우디의 수니파 종파이기 때문입니다. 수니파는 시아파에 비해서 온건한 교리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시아파와 비교해 외교적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종파가 아닙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바로 이란과 직접적 연결이 돼 있는 헤즈볼라 세력과 힘을 합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마스 자체가 수니파이지만 사우디보다는 이란과 더 깊게 연결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예멘 후티반군이 이스라엘을 향해 쏘아올린 미사일을 격추함으로써 얼떨결에 이스라엘을 돕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는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것과 달리 이스라엘을 도와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전망을 흔들어 놓을 수 있는 위협 세력인 예멘의 후티반군 세력이 사실상 하마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력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결정적으로 예멘 후티반군 세력이 최근 1000km 이하 사정거리의 스커드 미사일 부품 등을 북한으로부터 1999년, 2000년, 2002년 지속적으로 수입해왔고, 2018년도에도 1000km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직접적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멘에 북한의 무기기술이 도입된 만큼 사우디아라비아는 위기감이 확산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팔레스타인의 후티반군 세력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면 남쪽으로는 예멘 후티반군, 북서쪽으로는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북쪽으로는 시리아, 서쪽으로는 이란의 세력으로 사실상 사우디 사면으로 시아파 이슬람 집단이 장악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슬람의 주요 성지가 있는 메카 등을 수니파가 아닌 시아파가 장악하게 될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사우디아라비아는 국토는 넓지만 인구가 3,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상황이고, 아랍에미리트의 900만 명과 힘을 합친다고 해도 8천만 이란의 힘이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사우디의 입장에선 병력과 인구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첨단 기술로 무장하여 이러한 세력들에 대비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네옴시티 건설의 사활건 사우디, 이스라엘 도움 필수적. 사우디가 이같이 시아파 세력들에게 자신들의 성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사우디라는 나라의 현대화 미래첨단화가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즉 전국토의 두바이화를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옴시티와 같은 사업은 사우디가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가장 큰 파트너십 국가로 선정된 나라는 대한민국인 상황이지만 가장 주요한 나라는 역시 이스라엘입니다.
바로 네옴 시티와 마주한 곳에 이스라엘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며, 만약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통제력을 잃고 하마스, 헤즈볼라 같은 세력들에 의해 사우디 북부의 안보망이 흔들리게 된다면 애써 건설한 네옴 시티 등의 화려한 도시가 그야말로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우디의 상황은 왜 사우디가 이스라엘을 도울 수밖에 없는지 이유가 나오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협력이 필수적인 배경.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협력이 필수적인 배경 중에는 바로 제3성 정거리 프로젝트라는 배경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산이라는 지역에 제3성전이라는 유대교의 수천여 년 영원해온 건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의 위치는 바위돔 사원의 바로 옆자리가 될 것이 유력한 상황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 사원의 주인이나 다름없는 순위파의 지도자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 간의 화해와 협상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황금돔 사원 바로 옆에 거대한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날이 후떳 다가오게 되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24년까지 이 사원 건설을 만드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과연 수개월 만에 이 프로젝트가 가능할지는 현재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기간이 어떻게 됐던 이스라엘도 사우디와의 협력이 매우 필요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2022년 사우디를 돕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집트에서 사우디로 양도된 두 개의 섬의 영유권 지위를 이스라엘이 공식 인정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입니다. 바로 티란섬과 사나피르 섬입니다. 이 두 개의 섬을 사우디령으로 인정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스라엘은 내심 가자지구, 서안지구 내에 있던 이스라엘 내의 팔레스타인인들을 이 섬으로 옮겨다 놓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중동 평화가 임박했을 수도? 어쩌면 이번 하마스 이스라엘 사태를 통해 중동에서의 평화가 임박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수교를 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중동 순위파 국가와 이스라엘 간의 수교협정은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위인 제라드 쿠슈너라는 인물에 의해 주도된 바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정당 지지율이 이번 미 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등의 이유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하게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 다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 간의 수교 프로그램인 아브라함 협정이 재개될 가능성이 매우 크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가 가장 긴박한 와중에 체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과연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수교, 또 세계 지정학자들이 꿈꾸어온 중동 평화가 세상에 도래하게 될까요?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